102,2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동성케미컬입니다. 동성케미컬, 은,는 동사는 2008년, 주, 동성화학으로부터 분할 설립되어 지주회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5년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동성아이캠과의 합병을 통해 현재는 석유화학 제품 및 유기화산화물 제품 제조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음. 2021년 4월 1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주식회사 동성화학을 흡수합병하였음. 사업 부문은 석유화학 사업 및 정밀화학 사업, 우레탄 사업, 건축용 SMC 시트 제조 판매 사업, 폴리우레탄 수지 제품 제조, 판매 사업 등이 있음. 기업 개요 대시 2021년 4월 자회사, 주, 동성화학을 흡수합병하여 통합법인, 주, 동성케미컬로 출범하여 친환경, 에너지 절감 분야 및 자동차 경량화 부품 등 사업 다각화 진행 대시 일본 정밀화학 제조 전문기업과 기술 제휴를 통해 DCP 시장에 진출하였으며 2017년 10월 여수 공장 완공으로 연간 DCP 6,000톤 및 CHP 11,000톤의 생산 능력 확보함 대시 종속기업으로 주 동성화인텍 주 제네웰 주 동성 TCS 외에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국 등에도 화학제품 제조업 관련 해외 법인이 있음. 재무 대시 자회사 동성케미컬의 동성화학 합병 효과, 주력인 폴리우레탄의 판매 증가, 베트남 법인의 성장, 건설자 대 및 자동차 내외 장재의 수주 증가, 주요 제품 판가 인상으로 전년 대비 매출 성장 대시 인건비 감소 등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율 상승으로 영업이익 전년 수준을 유지. 소송 충당 부채 환입액 제거 등 기타 수지 저하 등으로 순이익률 하락 대시 자동차 경량화에 따른 복합 소재 적용 범위 확대가 기대되며 반도체용 화학용매 솔벤트 등 고부가 제품 생산 확대, 유기화산화물 국산화에 따른 소재 생산 확대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7월 21일 기준 장마감 동성케미컬의 시가총액은 2,335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동성케미컬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561위입니다. 동성케미컬의 상장 주식수는 4,968만 9,728주입니다. 동성케미컬의 액면가는 1,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동성케미컬의 퍼은 5.54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2.5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6.7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70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7,73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6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849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61배, 7,73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4.26%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650번지억 원, 453억 원, 55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72번지억 원, 424억 원, 468억 원입니다. 동성케미컬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83번지 95%이고 유보율은 659.46%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09.76이며 전일 대비해서 9.53 더하기 0.3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34.58이며 전일 대비해서 2.98 더하기 0.3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성케미컬의 2023년 7월 2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4,7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4,575원보다 125원만큼 상승한